맛있는데 김치가 없으면 약간 풍미가 떨어지네요. 확실히 우리 어머니표 김치가 깨끗한, 진짜 깨끗한, 진짜 깨끗한 방송하고 있는 터령 김영수입니다. 자, 오늘은 집밥 스타일. 자, 요거 비비고 불고기 비빔밥. 요거 제가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냥 안 만들었고 2인분 두개다 넣은 거고 이 안에 계란 5개. 계란 5개 넣었습니다. 이마트에서 샀고요. 이마트에서 샀는데 얼마 주고 샀는지 기억은 안 나네요. 요거는 엄마표 김치. 야. 야, 먹을 만한데? 아. 이 맛을 어떻게 설명해 주지? 내가 봤을 땐 김치가 다 했어, 지금. 와. 약간 심심하네요. 제가 짠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심심한 자극적이지 않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거? 비비고 불고기. 2인분인데 여기 제가 계란을 5개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몇 인분? 맛있는데 김치가 없으면 약간 풍미가 떨어지네요. 확실히 우리 어머니표 김치가 야, 이게 시원한 게 아삭아삭한 게 죽인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만들기 쉽고 괜찮을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에도 먹을 수 있거든. 와우. 아, 너무 맛있어. 와. 와.
와, 이럴 수 있나? 와, 잠깐만. 크게 하나 퍼가지고. 맛있게 한번 먹어드려야지. 여러분들, 저 ASMR 마이크 사면은 여러분들 다 진짜 죽을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맛있게 먹어서. 자꾸 내 화면 보이잖아. 근데 계속 자꾸 빨개 벗은 것 같아요. 부끄럽네요, 여러분들. 김이지. 계란밥인데, 어떻게 보면 계란밥인데, 계란밥에는 또 김이지. 김치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김장하는 거 도와드렸었거든요. 근데 김장 도와드릴 때마다 엄마 김치 사 먹으면 안 돼요. 계속 그랬는데 절대 안 돼. 김치를 좀 덮어야 되겠다. 아, 너무 맛있어. 있을 수 없다, 이 맛은. 말도 안 돼. 와, 이거에다가 라면, 와, 짜파게티, 와.
짜파게티가 생각나는. 원래 수염 했을 때는 잘 갔는데 이거 수염 없으니까 잘 안 닦이네요. 부드럽게 안 닦이네요. 불가능. 마지막 하정우 김먹방까지. 아. 아, 너무 맛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